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올 초부터 그냥 중국 주식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3년 내 최고. 어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뭐 7.1 위안 뭐 왔다 갔다 뭐 그래 했잖아요. 작년 뭐 네네네. 6.4 위안이 깨졌네 이게. 엄청 강한 거죠, 위안화가. 6.4도 내려왔어. 네, 왜냐면 이제 이 위안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화라든지 네. 뭐 그 엔화라든지 것처럼 완전 자율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구간 내에서 이제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물론 뭐 시장 상황을 조금 반영을 하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야, 근데 이게 6.4 위안이 깨졌다는 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일단 어제 인민은행이 26일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3% 내린 달러당 6.4099 위안으로 고시를 했는데 이게 2018년 6월 초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네네. 3년 만에. 근데 이제 기준 환율을 이렇게 낮췄다라는 거는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했다는 거죠. 달러 대비했을 때. 네네. 그래서 이 상하이 외환 시장의 기준 환율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 환율의 이 기준 환율의 2% 내에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중에는 6.39 위안까지 떨어져서 일단 시장의 마켓에서 이 센티멘탈이 뭐였냐면 단기 지지선 6.4다. 6.4까지는 그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장중에 어쨌든 6.39 위안까지 네. 예, 갔었죠. 그리고 홍콩 위안 시장에서의 위안화 환율도 달러당 6.37 위안까지 예, 내려갔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았던 작년 5월 말에 이 7 위안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중국 경제의 빠른 정상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계속해서 위안화가 강세인데 이게 사실 올 3월 들어서 이 위안화 강세가 주춤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하고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강해질 거다. 그래서 위안화의 강세가 주춤했었는데 이게 4월부터 다시 절상 추세죠. 그래서 4월 초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2.4%나 상승.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골만삭스나 UBS, 도이체뱅크 이런 데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 보고서들을 쭉 보니까 6위안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6위안 초반이라는 게 뭐 6.1, 6.2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6.4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얼마만 해도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중국 증시로 대거 몰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화를 바꿔가지고 중국 상하이 가서 주식을 사면은 위안화도 먹고 주식도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와 상하이 선전 거래소 교차 거래 시스템 이걸 후강통 선강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14년도에 이 교차 거래가 네. 허용이 됐거든요. 이 고차 이 후강통 선강통 이후에 지난 25일에 217억 위안의 투자 자금이 이제 그 증시로 몰렸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인데 이게 하루 기준으로 최대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2019년 11월에 214억 위안이 기록이었는데 이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외국계 자금들이 중국으로 대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가 되다 보니까 중국 주식이 사실 우리 정프로 얘기했지만 연초에 굉장히 좋다가 네. 죽을 썼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뭐 난데없이 중국 인민에서 뭐 좀 조절한다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뭐 누르는 그런 코멘트도 많았죠. 거기다가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윈 들어와. 그리고 뭐 마윈 행불설. 네네네. 마윈만 그렇더니 뭐 텐센트의 마와통도 그렇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IT 기업들 목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중국이 저거 그 올해는 주식시장 안 만들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항상 선택을 그렇게 하거든요. 정부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을 과열을 방지하려고 뭔가 하는 증시가 있고 나온다. 반대로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는 증시가 있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후자가 좋아요. 아, 정부가 부양 의지가 있는 데가 좋죠. 근데 이제 그러면 부양은 왜 하냐? 뭐 어려우니까 부양을 하는 거고 그 진작은 왜 시키냐? 진정을 왜 시키냐?
이게 과열되니까. 꿈틀꿈틀하니까 네.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근데 마켓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안 좋은 경제는 안 좋게 가는 거고 비교적 좋은 경제는 좋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중국 경제가 지금 되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지금 그 대내외적인 환경이 중국 자본시장에 외국계 자금이 몰리고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 중국은 기관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네. 중국 투자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 지금 많이 늘었지만 중국은 개인 투자자 시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폭망을 해버리면 이제 중국 당국에서 중국 인민들이라고 표현하죠. 그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진정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진정을 시킨다고 진정이 될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촉발을 누가 시키고 있냐. 위안화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투자 강물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제가 이제 조금 초병들을 보내놨는데 초병 보내놨잖아요. 저는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 아 그럼요. 글로벌 투자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한 지난달까지 너무 안 좋았죠. 아, 아니 산지가 꽤 됐구만. 물렸었었구만. 그렇죠. 예. 아, 그랬다. 한 12월쯤 들어간 것 같아. 12월 내지 뭐. 12월? 예. 12월이면은 뭐 먹었다가 물렸겠네 그러면. 아, 맞습니다. 먹었다가 물렸지. 예. 한 1월까지 와. 잘 알지 내가? 나도 역시. 그렇거든. 네. 와, 역시 중국이야. 뭐 이러고 있다가.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위안화가 그럼 왜 이렇게 오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좋죠. 그런데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오르잖아. 네네네. 근데 중국은 국제 원자재를 삽니까 팝니까? 거의 100% 사지. 워낙 이제 많이 생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니까 네. 철광석도 사야 되고 석탄도 사야 되고 뭐 구리도 사야 되고 뭐 곡물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많이 오르면 야 이게 그걸 그냥 사오면은 그걸 다 이제 중국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오잖아요. 이건 더 안 좋은 거지. 네,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수입 물가를 적절히 통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위안화 강세면 되지. 그죠? 옛날에 부셀당 뭐 100위안이 들었다. 네, 근데 부셀당 네. 80위안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민은행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시장 흐름에 맡겨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추가로 용인함으로써 가격이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수입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인민은행에서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강한 위안화도 중국 어차피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이것도 부담되지만은 현재 어떤 중국 인민은행이나 당국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까지의 위안화 강세는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잡히는 거를 알아챈 거죠. 네네. 그래서 더 홍콩이나 이런 데서 위안화 강세가 되고 홍콩계 자금 또 미국계 유럽계 자금들이 선전시장 상위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정프로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많은 분들이 또 놀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놀라실 일만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10시 반 이후에 상해시장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네,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너무 우리가 관심들 쏠려 있는데 그 말고 다른 위험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 정부가 미국 정부가 출범을 하면 네. 이 경제 관료라든지 스텝 또 이 백악관의 어떤 참모진들의 구성을 이렇게 볼 때 트럼프 행정부 초반 그리고 트럼프 캠프 시절이죠. 이럴 때는 압도적으로 월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증권회사, 금융투자 회사죠. IB라고 하는 네. 그중에서도 골드만삭스의 출신들 인사들이 그 트럼프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트럼프의 이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트럼프가 사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성있게 안 대하거든. 어떻게 개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좀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돈 관리해주는 증권회사 직원들. 그 참 똑똑해 걔.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그 대거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참모진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다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블랙록 출신들이 네.
예,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블랙록은 뭐냐? 예, 금융투자 IB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아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이 블랙록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블랙록 CEO 래리 핑크죠. 그 이런 분들의 이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블랙록 출신들이 그 바이든 주변에 많지 이런 연상을 하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블랙록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낸 걸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시장이 자꾸만 인플레이션 이런 거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 니네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정학적인 충격 이게 오히려 더 향후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소재인데 네. 너무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막 치중하다 보니까 이걸 간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뉴스를 이제 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지정학적인 어떤 충격 이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이제 돼 갑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오던 거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버리고 있는데 예를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계승 혹은 발전시키고 있는 게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인데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의 핵심이 뭐냐? 뭐 관세를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디커플링. 뭐의 디커플링? 기술적 수준의 디커플링. 네. 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첨단 기술 이런 거. 첨단 기술 이런 거. 야, 이거 확실히 디커플링 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중국은 완전 발발한. 그렇죠. 그래서 이 디커플링을 계속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중국대로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네.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첨단이든 뭐든 간에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 미국은 미국 내에서 그 동맹들과 함께 뭘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듀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와중에서 저도 언젠가 며칠 전에 다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는 거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중간재나 산업재를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다 수출하는 이 구조 질서에서 우리가 20년 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수출입국이 된 거거든.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난주입니까? 이 한미정상회담 그 결과를 보면서 네. 우리 제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우리 대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미국에 어떻게 보면 뭐 편향적인 이런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참 아 우리의 선택지는 없구나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디커플링화, 탈동조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미중 기술의 디커플링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는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혹은 내년 초중반까지는 어쩌면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디커플링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핵심 기술을 갖고 제공하는 우리 기업 몇몇에게는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난 다음에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네. 어떤 문제가 약이 될는지는 이제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이 그런 국면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하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M&A 시장이 엄청 나가잖아요 지금. 네네네. 뭐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런 글로벌 M&A를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이제 압력이 왔을 때 글로벌 M&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기업들을 갖고 있을 때 좋은 지위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블랙록의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미중 기술 기업들의 탈동조화 가속화되면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지금 위안화 강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탈동조화가 더 진행이 되면 위안화 약세 전환할 거다. 그럼 중국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지적한 게 미국 뭐 그 송유관 기업들 뭐 이런 거에 저 그 해커들 해가지고 실제로 돈 물어주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네. 굉장히 큰 위험으로
금융시장에도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를 내서 네.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위안화 강세 뉴스를 전해드린 것과는 굉장히 대별되는 그런 블랙록의 보고서가 나왔고 미중 갈등은 여전히 아마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스상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장난이 아니군요. 그래서 장난이 아닌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지금 뭐 5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다는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CNBC 방송에서 보도한 걸 보면 스탠다드 푸어스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지스라고 케이스 실러지스라는 게 뭐 아시죠 여러분? 실러 교수 네. 실러 교수가 저희도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몇 번 있죠. 네, 만드는 이제 그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이게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인덱스죠. 그래서 3월 전국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1년 전보다 무려 13.2%가 올랐습니다. 이게 2005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인데 2005년 12월이라는 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잉태되던 그때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엄청 올랐고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월에 12%. 보다도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10개 주요 도시 뭐 뉴욕을 비롯한 뭐 샌프란 뭐 이런 데들이죠. 네. 10개 주요 도시 도착 가격이 12.8%가 올랐고 조금 범위를 확대시켜서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13.3%가 올랐습니다. 이 전문가 전망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고요. 네.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애리조나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예, 여기가 이제 사실 피닉스 하면 여름이 굉장히 더운데 네. 이게 이제 그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이사를 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첨단 기업들 이런 데들이 IT 베이스에 괜히 많이 들어가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피닉스는 굉장히 조그만 도시 같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고 피닉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휴양 도시거든요. 피닉스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 그 동네 기운이 좋대요. 예, 네, 거기. 아, 실제로, 그리고 건조해서 류마티스 이런 거 있는 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노인네들 있잖아요. 거기 많이 갑니다. 건조하거든요. 굉장히. 네네네.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디아고, 여기도 굉장히 날씨가 좋고 좋죠. 그리고 여기는 네, 바이오 산업이 또 많이 번서, 제약 이런데. 시애틀, 뭐 아시죠? 18.3% 올랐는데, 여기는 뭐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고, 아마존 본사가 있는 데죠. 네. 그래서 여기도 18.3%. 이런 류의 어떤 산업의 어떤 지금 되게 좋은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있는 데들이 네.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젠 사키라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굉장히 그 재밌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은 주택 비용과 주택 시장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모니터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특히 적정 가격대에 새 집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딱 하면 공급 확대 딱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게. 네네. 말로. 네. 딱 오르니까 공급 확대 새 집의 필요성이 있네요. 당연한 거죠. 바로 시장 올리러 네. 가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밌게 얘기한 건 뭐냐면 집이 다수의 미국인에게 부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집값 상승의 금융 효과는 긍정적이다. 집값 오르는 거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집을 두세 채 투기 목적으로 사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대도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되면서 밀집한 아파트에 살다가 이거 안 되겠네. 재택근무 일반화되면서 교외로 나가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의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자가의 이전으로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기 목적으로 예전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받아가지고 뭐 어디 저 사막 한가운데 막 20채씩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그룹이 있었죠. 지금은 자기의 거주를 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오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05, 6, 7년도에 집값 상승하고 지금의 상승세는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백악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은 집을 더 공급하면 되네. 아주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집값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긴 하나 자칫 헤드라인에 너무
저기 함몰돼 가지고 네. 2056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아, 질적으로 저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내가 단정적으로 하면은 네.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마시죠? 근데 많이 올랐대요. 뉴욕, 뉴저지 이런 데들 한국 분들 많이 사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미국 소식은 쭉 전해주시고요. 이제 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의 이양영 대표님 만날 텐데요. 그 사이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